그런가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점포 사업도 경기 부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는 그럭저럭 가게를 꾸려가다가 지원이 끊기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 자체가 유령 상가로 변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한숨이 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복도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점포 앞에는 전기요금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도 방문했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개강해서 네. 여자친구랑 데이트 나왔는데 네.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약간 아쉽네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난 2016년 15억 원을 들여 경주 북부 상가 시장에 조성한 청년 점포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점포 20곳 가운데 9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 점포들은 월세와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끊기자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섰고 정말 도망가듯이 딱 가버렸어요. 그나마 남은 점포는 낙후된 상권에 주차 시설도 없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사람들 이제 여기 거기 강경 뭐 여기 독경하고 저기 독경하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네. 너무 비어있는 가게도 많고 네. 이제 상권이 좁다 보니까. 경주 청년몰은 석 달째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길 위기입니다. 공용 관리비 문제로 기존 상인들과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빚만 300만 원 들어오고 그래도 해야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제한 듣는 거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 어떤 간에 이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지난 2016년 274곳으로 시작한 청년몰 사업은 현재 전국에 202곳만 남았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안으로 청년 점포 248곳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